고교생이에요. 아, 그런데요, 근데, 진짜. 그런데 저는, 근데 저는 고교생 때는 퀴즈 준비는 못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아하. 그래서 저는 퀴즈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어, 예. 다들 고3으로 돌아간 것처럼 공부했다 했는데, 김현수형은 정말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작 퀴즈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슬퍼요, 지금. 아하, 야, 또 그럴 수가 있군요. 예, 좋습니다. 오늘 잘 해주시고요. 아, 돌아온 영어 영재답게, 또 오늘 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려요. 최연소니까. 또 젊음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전반전 3단계로 넘어갈 텐데, 전반전 3단계에는 문제당 2점씩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점수고요. 자, 3단계에서 이제 후반전에 진출할 세 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3단계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다를 뜻하는 방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갯물, 바대, 바르. 자, 이형석 씨. 네, 답은 바르입니다. 바르 아닙니다. 바로. 이주환 씨. 답은 바로입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이주환 씨가 바로 아주 바로 잘 맞히셨습니다. 예. 제가 저번 출연에도 3단계에서 다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올림픽에도 이번에 우사인 볼트 선수가 초반에는 느렸잖아요. 네. 나중에 많이 했듯이 우사인 볼트의 심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주환 씨의 스피드가 과연 계속해서 통할 수 있을지. 그럼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홍남파가 작곡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고향의 봄. 자, 이형석 씨. 네, 답은 고향의 봄입니다. 고향의 봄 아닙니다. 퐁당퐁당. 이주환 씨. 답은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도 아닙니다. 목련화. 임창백 씨. 예, 정답, 답은 목련화입니다. 목련화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목련화는 조형식 작사 김동진 작곡의 가곡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홍남파가 작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임창백 씨가 또 2점을 더 획득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16점으로 단독 선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빈민구제기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의창, 해민서, 제위보. 이주환 씨. 답은 제위보입니다. 제위보 아닙니다. 사역원. 임창백 씨. 예, 답은 사역원입니다. 사역원 정답입니다. 자, 임창백 씨가 이 문제를 맞히면서 이제 후반전 진출을 확정 지으셨고, 남아있는 두 자리, 이 두 자리의 주인공은 다섯 분 모두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자, 어딥니까? 이형석 씨. 예, 답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 아닙니다. 스위스. 네, 설재봉 씨. 답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 모든 외교적 부문에서 중립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설재봉 씨, 이야, 대단하십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달라진 게 많이 있었죠. 뭐 전화 또 문자 메시지 한 400통 정도 받았습니다. 400통이요? 예. 어... 예, 심지어는 이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네. 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네. 했다 해서 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또 이 만나기도 또 하기도